고물가 시대인 요즘 안 오르는 품목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과일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. 선뜻 구입하기가 꺼려질 정도인데 소비자들은 물론 설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도 고심하고 있습니다. 한신구 기자입니다.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로 넘쳐나는 광주의 한 대형 할인점의 신선 코너입니다. 들었다 놨다. 고민 끝에 가격표를 보고는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이 많습니다. 팍팍해진 살림 탓에 지갑은 더 얇아졌는데 예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선뜻 집어들기가 여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. 옛날에 비해서 배는 비싸죠. 사과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.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같은 과일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. 냉해와 장마, 폭염 등 이상기온에다가 병해충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작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한창 제철인 딸기는 지난해보다 20% 이상 올랐고 명절 선물로 인기인 사과는 60%, 배도 20%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. 실제로 광주의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에 비해서 3.7% 올랐는데 신선식품의 경우는 과일류는 3배, 채소류는 2배 가까이 올라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. 이런 신선식품의 고공행진 속에 설 연휴를 20여일 앞두고 예약 판매에 들어간 유통업체도 전량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산지 다변화 등으로 선물 세트로 쓸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고물가 시대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단일 품목 위주에서 벗어나서 여러 종류의 과일을 혼합 포장하는 등 세트 구성을 다양화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. 물량 확대라든지 가격 인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소비자들께 가격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정부 역시 상대적으로 싼 열대 과일의 수입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서고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작황부진으로 야기된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의 상승세는 설 대목을 넘어서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는 게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.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.